아, 너 유튜버야? 뭐 유튜버 그냥 좋아, 그죠? 아, 혼자 떠드는 거 참 재밌네. 지금 후암동 이제 시작합니다. 여기 교회가 있는데 드럼 소리가 나거든요? 아마 연습하나 봐요. 아, 옛날 생각 나네. 여기 제일 마트. 저 옛날에 노량진 살 때도 이런 마트가 있었어요. 제 집 앞에 서울 슈퍼라고. 이 이제 옛날에는 외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그러시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외상. 그래서 외상 해먹고 나중에 아빠가 와서 결제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됐던 옛 정이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. 아,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너무 좋아. 그냥 좋아. 그죠? 그리고 저는 이렇게 뻥 뚫린 데도 좋지만 이런 골목들을 좋아해요. 일단 뭐 어렸을 때 이런 데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골목 있으면 뭔가 이렇게 계속 시각적인 게 변하잖아요.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큰 대로면 그냥 보는 거 계속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골목들이 있으면 여기 골목도 맛이 다르고 이렇게 뭔가 계속 바뀌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. 그 혹시 여기 후암동 해방촌 여기 놀러 오실 분들은 아셔야 될 게 많이 걸어야 돼서 이제 뭐 높은 구두라든지 얇은 옷이라든지 그런 건 좀 삼가주시고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편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얼마나 틈새로 보이는 저 아름다운 것들 너무. 여기가 저 먹었던 햄버거 먹었던.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가끔 개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항상 산책할 때 배변봉투 잘 챙겨주시고요.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? 아무래도 역시 코로나라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문 닫았네요 마트들이. 얼굴을 너무 안 보여드리는 것도 또 예가 아닌 것 같아서. 이런 마트들 있잖아요, 쌀판 마트들 너무 좋아. 좋습니다. 사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말하는 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서. 아, 여기 뷰 맛집이네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별똥별에 떨어질 것만 같아. 이제 지금 몇 시냐? 7시 36분. 퇴근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실 시간이네요. 근데 여러분 어디 다니실 때 손 소독 잘 하시고. 근데 여기가 높은 데가들이 많은데 골목 되게 높은 데가 많은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괜찮으실까 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네요. 그리고 겨울에 얼면 힘들어요. 여기 더 이쁘네요. 이런 귀여운 데들이 많아. 아늑하죠? 이쁘죠 그냥? 근데 제가 좋아하던 그 액세서리 파는 데가 있었는데 되게 액세서리라기보다 조그만한 오브제나 이런 거 많이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? 여기가 없어졌어. 힘들었나 봐. 에이. 그리고 여기 차 끌고 오실 거면 공영주차장이 아마 주민센터가 공영주차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잘 대시면 됩니다. 좋네요. 나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, 겨울에. 예쁘잖아, 카페. 뭐야? 예뻐? 초록색. 예쁘네요. 귀엽네. 사실 오늘 서점도 갈까 했는데, 서점도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정규 때문에 이거저거 하고 있어서 내내 오늘 쉴 수만은 없어서 가서 또 녹음도 하고 해야죠. 근데 걸어다니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. 알았죠? 힘드실 거야.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인디 책방? 독립서점이라고 해야 되나? 독립서점들이 많아요. 약간
큰 서점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서점들? 쬐끄만한 서점들? 되게 예뻐, 아기자기하고 게임 성스 좋고 오시면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아, 혼자 떠드는 거 참 재밌네. 쓸 수 있는 말이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쪽 남산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런 쪽도 오게 된 거였는데, 이제 입시할 때도 제가 수시를 한 학교 하나만 넣었어요. 근데 1차를 붙은 거야. 그래서 와 되겠다 막 이랬거든요. 근데 2차 때 딱 시험을 봤는데 무조건 떨어진다는 그 느낌이 있었어. 아 쉽지 않다 이렇게. 그래서 끝나고 바로 혼자 이렇게 남산을 걸어 올라가면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궁전 안에 확 울컥했던 그 기억이 있네요.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그래서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뭔가 저는 이렇게 야경이나 이런 게 변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게들도 물론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대로잖아. 뭔가 그냥 그게 너무 좋아요. 그냥 보면은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고 예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아 너무 오붓하지 않습니까 카페가? 오붓해. 저는 확실히 겨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름보다 뭐랄까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잖아. 시원함도 좋은데 따뜻해. 이게 너무 좋아요. 따뜻한 거, 따뜻한 기분 딱. 그리고 선물도 약간 선풍기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조금 선풍 고마워 시원해 이렇게 하지만 약간 뭔지 알죠? 딱 목도리 하면 딱 목도리 딱 했을 때 따뜻해. 좋아. 요런 느낌 할 때 그 친구 생각도 딱 나고 선물해준 사람 고맙다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네 이런 느낌. 근데 선풍기 싹 하면서 아 시원하다 덕분에 시원하게 여름을 나네 요런 느낌보다는 뭔지 알죠? 지금은 어디냐면 그 우리 108계단 거기 승강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저기 햇살이 강아지 기억나시나요? 햇살이 강아지 그 친구 있던 데로 엘리베이터가 왔네요. 이렇게 히터를 틀어주셨나봐요. 자 가자! 밤이라서 내가 더 잘 보이네. 아 오늘 아주 해 뜰 때부터 와서 해 질 때까지 놀다가는 기가 막힌 날이었다. 이제 햇살이를 다시 만날 건데 퇴근하셨네? 아 퇴근하셨네. 못 만나겠네? 아닌가? 여기 따뜻해. 히터를 틀어주셨어요. 오 용산구 스위테랑. 아 퇴근했습니다 햇살이. 몇 시인데 벌써 퇴근을 했지? 가기 좀 아쉽네. 좀 더 싸돌아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할 건 또 해야 되니까요. 제가 전에 카페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지런한 타입은 아니에요. 할 건 놀 건 놀고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. 에이 옛날에는 막 며칠씩 밤새도 그래도 괜찮았는데. 그렇지만 뭐 한참이지 뭐 그죠? 한참입니다 저. 오 잉어빵 있어. 잉어 역시 이렇게 추울 때도 우리 서울 따릉이들은 열일을 했네요. 덥네요 많이. 브이로그 가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작년에 그 도전하는 그거 마무리를 하는 거지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쉴 때 뭐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. 재밌게 노시는지 휴식을 취하시는지. 근데 저는 제가 막 잘 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막 야 이렇게 막 잘 노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요즘 논다라는 그 개념이 액티비티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노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동네 와서 한 바퀴 돌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게 저한테 노는 거거든요. 저한테 너무 노는 거고 너무 좋아. 그냥 이게 버스 타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거 지나가면서 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공기 맛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놀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
진짜 막 액티비티하게 노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게 자기가 좋고 편한 거면 그렇게 노시고 좀 캄하게 이게 나의 노는 것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잘 노시고 잘 놀면서 우리 한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살짝 또 역에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.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만한 게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살짝 창피하네요. 기체만한 캠코더를 들고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죠. 근데 요즘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잖아요. 그죠? 나도 유튜버야. 유튜버. 이상하게 쳐다보냐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익숙해져야지. 익숙해져야지. 나도 유튜버다. 익숙해지겠습니다. 익숙해질 거다. 익숙해져야지. 사무실로 좀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웠다 오늘 진짜. 너무 좋았어 오늘 나. 행복했어. 행복한 하루였어. 진짜. 여러분에게 이 행복한 하루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나 혼자 행복하기 조금 아깝다 이거 지금. 나 혼자 행복한 건 조금 아까워요. 사실 나 오늘 브이로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쁜 것만 이렇게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나 봐. 아니야 안 되지 않아. 이번 브이로그는 그렇지 않은 것이야. 다음 브이로그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야. 아, 다음 브이로그가 있을지 모르겠어.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브이로그도 할 수 있을 것이다. 아까 전에 우리 드럼 고물이라고 하시고 가져가신 할아버지 필요하세요?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. 가져가세요 막 그랬는데 진짜 참아 있었으면 내가 가져갔을 텐데. 근데 그런 산책하면서 만나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. 너무 재밌어. 여행도 약간 그런 맛이잖아요.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. 나는 그게 너무 좋아. 그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자기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편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조금 변수가 좋은 것 같아요. 예상치 못한 일들. 늘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밌다, 흥미롭다. 그런 생각? 그렇습니다. 다음 주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처음 만나거든요. 그 우리 덕혼. 그때 또 여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. 2022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. 여러분 얼굴 볼 생각으로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.